민속아카이브 자료 수집 10년을 기념하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을 준비했는데요. 전시 제목은 아카이브 만들기입니다. 이 전시 제목에는 지난 10여 년간 아카이브를 만들어 오면서 고민했던 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의 고민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처음 아카이브라는 거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시작했을 때 국내 아카이브라는 개념 자체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잘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고, 이렇게 자충우돌을 겪어온 10년의 경과를 그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성남송석화 자료와 월산 임동원 자료, 그리고 아카이브 개소식 관련 자료들의 소개를 통해서 왜 민속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했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시작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민속아카이브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 누가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자 기획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크게 민속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방식인 자체 생산 방식과 기증 두 가지 내용을 구성으로 2부에서 자료 수집의 방대함을 보여드리고자 의도하였습니다. 2부 벽면을 보시면 크게 타일 형식의 방대한 양의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10여 년 동안 민속아카이브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는 그 점을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진 타일 부분 부분에 있는 영상들은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로 그 자료를 수집했고,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인터뷰를 담아서 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그 전시 속의 전시 코너를 마련해서 그동안 민속아카이브에서 수집한 100만 점 정도의 자료 중에서 219점 정도를 추려서 선보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크게 유년의 기록, 청춘의 기록, 중년의 추억, 노년의 흔적, 이런 주제를 통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그룹핑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 편에는 진열장을 마련해서 기록 매체의 다양한 종류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저장하는 그릇이 바뀌어 왔는지 좀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라키비움을 꾸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물을 배치해야 되니까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무슨 유물을 그러면은 도서 자료나 아카이브 자료와 연계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한 고민을 하던 순간에 민속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유물을 소개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인기가 많은 1위의 자료는 헤르만 산더 사진집이라고 2000년대 초에 민속박물관에서 독일인에게 기증받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가장 외부에 대한 이용 요청이 많았던 자료고요. 2등 같은 경우는 찰스 버스턴 기증 사진 자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자베스 키스 다색 목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한말의 풍경을 그림으로 재미나게 담고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인데요. 하피첩 같은 경우는 소개하는 영상을 전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5등의 경진적 대통령이라는 유물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달력입니다. 그리고 보물로 지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탑5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환경은 제가 지금 앉아서 인터뷰하는 공간인데요. 길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는 키오스크도 배치되어 있고 있어요. 다양하게 좀 천천히 앉아서 책을 뽑아놔서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마지막 공간은 편히 앉아서 쉬라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박물관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보는 것도 라키비움의 의의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공간을 조성해 봤고요.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여 년간의 아카이브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고민해 보고자 준비한 특별전인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내 방향성을 잘 모색해서 더욱 그 유익한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크게 수집, 정리, 활용이라는 주제로 틀을 통해서 기획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카이브 관련자 외에는 흥미가 없을 수도 있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속의 전시라는 코너를 마련을 해서 우리의 삶과 공감을 할수 있는 사진들을 이번 전시에서 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은 아카이브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라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있고 기능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